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쉽게, 간단하게, 예쁘게 세 가지 종류의 꽃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 짠!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설명란에 번호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날 있잖아. 그리고 싶진 않고, 귀찮아.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 오늘이 바로 그날. 간단하게 귀찮음을 이기자. 자, 장미 먼저 가요. 요 색깔 239번 먼저. 장미. 자, 먼저 동그라미 정면 장미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준다. 그냥 동그라미 그려주고 색칠. 자, 편안하게 그냥 색칠하세요. 네, 색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깥으로 약간 요렇게 왔다 갔다. 요게 뭐야? 꽃잎? 그렇지. 꽃잎 느낌이 나도록 요렇게 그려준다. 뭐 요게 5개에서 6개 정도 느낌이면 돼요. 자, 요렇게 그냥 돌린다. 이게 뭐야? 요런 식으로 됐네. 자, 그 다음. 207번. 207번으로 가운데 동그라미, 그려요. 동그라미 주변으로 선을 그을게요. 자, 선으로 이렇게 둘러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지. 돌리고, 돌리고. 네. 자, 이렇게 짧은 선으로 툭툭 끊어주면서, 여기 쪽으로는 조금 요 색깔이 더 많이 보이면 돼요. 안쪽으로. 자, 바깥으로는 좀더 가는 선으로 조금씩만. 돌렸어. 벌써 됐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옆모습. 옆모습은 타원. 자, 타원으로. 자, 그리고 색칠. 다시 꽃잎. 바깥에 약간 툭툭 나가는 꽃잎. 뭐, 요렇게. 그렇죠. 요런 느낌. 됐다. 다시 요거 207번으로 가운데, 가운데 점을 조금 위에다가 옆모습이니까 요렇게 해주고 똑같이 돌린다.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몇개 선으로 돌린다. 그럼 여기 밑에 꽃잎. 그렇죠. 여기만 한번 따라간다. 이쪽만 한번 따라가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옆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자, 요 색깔 240번으로 요 밑에다가 조금 여기. 그렇지. 밑에 여기 보이는 거. 요거만 그려요. 됐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아직 피지 않았다, 몽리. 요것도 있어줘야 더 멋스럽다. 자, 물방울 무늬. 끝에 뾰족, 위에 뾰족, 밑에 동글. 자, 요렇게 꽃송이 아직 안 피었다. 요 느낌, 요렇게만 하면 돼요. 다 됐네. 다 됐어요. 줄기가요? 줄기와 잎사귀. 줄기는 2, 3, 2번으로. 먼저 줄기 잎사귀 가기 전에 여기 꽃받치자. 아직 피지 않았어, 이 아이. 자, 요 밑에다가 요렇게 여기 한번 돌려서 받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위로 이렇게 가늘게 뺀다. 요거, 요거, 요런, 요거, 요게 또 요런 맛. 장미의 맛. 요거죠. 이 아이도 옆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요. 꽃받침이. 자, 몇 개만 여기서,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가늘게 뽑아야 되는데, 그냥 툭 빼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네, 이렇게 뽑아요, 그냥. 좀 두껍게 됐어요. 그냥 튼튼한 꽃받침이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줄기. 이 줄기는, 그렇죠. 쭉 뽑고, 여기도 이쪽에서, 뭐, 요렇게 온다. 얘도, 여기서, 요렇게, 만났네. 자, 요렇게만 보이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잎사귀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요 모양이에요. 그냥 잎사귀 요거. 여기서 또 나간 다음에 잎사귀 요렇게 생기면 돼요. 자, 색칠. 색칠해보고. 색칠할 때또 끝을 약간 뾰족하게 장미꽃 여기 잎사귀가 뾰족하더라. 요렇게 뽑죠. 그럼 여기도 요쪽으로 좀 길게 가자. 여기서도 잎사귀가 요렇게 하나. 두 개, 원래는 세 개, 요렇게 세개 보이는 잎사귀. 제일 장미 느낌이에요. 자, 다시 색칠. 자, 색칠하고 끝을 뽑는데, 아유, 좀 둔하네. 괜찮아. 자, 요런 느낌으로. 자, 해주면 된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걸로 우리 가시안 했잖아. 가시가 되어서 가시. 조금만 이렇게 툭툭, 정말 가시라고 너무 뾰족하게 안 해도 된다. 여기 몇 군데만 요런 식으로 그냥 있구나. 너 가시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됐어요. 자, 요 색깔 있잖아요. 241번으로. 자, 요런데. 자, 여기. 여기를 한 번만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로 인맥 갈 거예요. 근데 인맥 방향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기에서부터 간다, 인맥이. 줄기에서부터. 요런 식으로 힘주고 뺀다. 줄기에서 간다. 요렇게 힘주면서 뺀다. 요렇게 가주세요. 멋스럽게. 그다음에 요 색깔 요걸로 요런 거. 요런 거 있어요. 요렇게. 몇 개만 요것도 써주는 거지. 멋스러워 보이라고 요 색깔 요쪽으로도 조금만 톡톡 느낌적인 느낌 다 됐잖아 장미 벌써 장미 끝 좋아요 가요 소극 자 소극은 자 먼저 요 색깔 205번으로 또 정면 똑같이 갈게요 정면 동글 동그라미 가고요 자 꽃잎은 요 색깔 202 준비했어요 자 노란 거 자, 보라도 괜찮을 것 같고, 국화 하고 싶은 색깔로 하셔도 되어요. 자, 요렇게, 요 느낌으로 꽃잎만 그려주면 벌써 끝! 이렇게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정면이니까. 이번에는, 연못 가요. 연못은 요 꽃술 가운데 부분이 타원 돼요. 타원으로 돌려주고요. 다시 꽃잎. 위에다가 한 3개 정도 꽃잎 얹어. 똑같아요. 하나. 둘, 세개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는 곡선으로 와야 돼요. 요렇게 곡선 느낌으로 자 조금 가늘어져도 된다. 여기도 더 돌린다.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해야 옆모습 느낌이 난다. 여기는 조금만 보여요. 요렇게 2개 정도를 여기다가 요렇게 채운다. 옆모습은 요렇다. 전체적으로 동그라 좀 넓다. 이 아이 넓은 소구 넓어졌지만 그래도 예쁘다. 그 다음에 아직 안 피었다. 얘도 조금 그럼 요렇게 세개 정도 하나 둘세개 요렇게 해주고 자또 줄기 잎사귀 꽃받침 자 여의도 옆모습 꽃받침 왔다 갔다 해주면서 자연스럽잖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연스러워 자 줄기는 국화는 약간 더 이렇게 힘을 뺄까? 더 힘을 빼볼까? 힘을 자연스럽게 약간 휘는 느낌도 좋다. 약간 휘는 느낌? 여기는 됐고 이런 식으로 연결. 자, 조금 더 뺄까? 왜냐하면 왠지 얘랑 맞추고 싶네 키를. 조금 더 빼주고 국화 잎사귀. 아이, 요거 빼먹었어. 색깔을 준비했는데 이런다. 급하게 갈게요. 급하게. 그래도 기억해냈잖아. 됐어. 237번으로 지금 해요. 자, 여기 꽃술 있는 부분에 아이고. 자, 여기 동그라미 밑에를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요렇게. 여기도 여기 밑에 부분에. 그렇지.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오늘 간단하게 그리자고 했는데 요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자. 지금 난 요렇게 돼버렸잖아. 자, 그러면 이걸로 나는 위에다가 다 덮어야지 뭐. 다시 네 이렇게 덮어서 요 색깔을 최대한 없앤다. 되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어디까지 했어? 그렇지. 정신 차리고. 자, 다시 돌아오자. 232번 잎사귀. 잎사귀도 이 아이는 국화 잎사귀는 일단 장미처럼 이렇게 잎사귀를 그린다. 잎사귀를 장미처럼 그린 다음에 옆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는 아이들 요거예요. 요렇게 툭툭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끝에가 약간 뾰족뾰족 느낌보다는 살짝 동글동글 그렇다고 너무 동그랗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뾰족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들 뭐 요런 식으로 요 잎사귀 요 느낌 자 그럼 여기다가도 하나 더 해보자. 자 먼저 이렇게 잎사귀 모양 기본 잎사귀 모양 해주고 옆으로 툭툭툭 이렇게 나간다. 자, 이렇게 나가더라. 자, 요 모양. 근데 요쪽이 좀 넓어야지. 그렇지. 여기는 좀 좁아지고, 요쪽을 좀 많이. 자, 됐어. 요렇게 더 그려본다. 이번에 이렇게 색칠하면서. 나는 왜 요게 더 쉽지? 요렇게 그냥 바로. 요런 거. 요렇게 됐다. 자, 그럼 다시 요 색깔. 여기 한번 밝음 쭉 가고요. 요런데 뭐선 요렇게.
한번 도와도 돼. 인맥. 자, 똑같아요. 인맥하는 건 그렇지. 줄기에서부터 쭉 뺀다. 요 색깔로도 잎사귀 좀 써보자. 조그만 잎사귀들. 조그마다. 자, 그러나 요 느낌. 국화니까 요런 느낌으로 툭툭 툭툭 나가는 느낌. 자, 요렇게. 좋아, 요 정도. 다시 요 색깔로 인맥 놓치지 말자. 짠. 그래도 해줄 건다 해줘야지. 됐다. 요, 이렇게 했어. 소국도 됐고요. 그럼 마지막 3종 세트 마지막 라벤더. 라벤더 가요. 라벤더는 점찍기. 점찍기예요. 자, 여기 있어. 하나, 요 색깔 250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콩콩 찍어요. 요런 느낌으로 찍어요. 네. 이때 약간 크기를, 요 점들 크기를 조금 다양하게, 너무 다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르게 하는 거 좋아요. 자, 한줄 했다. 그럼 요쪽으로 두 줄. 살포시 쭉쭉 뻗지만 약간 요렇게. 하나, 둘, 셋, 요걸로 올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찍을 때. 좀 크기도 작고 크고 뭐 요런 느낌으로 좀 다양하게 찍어주면 좋다. 됐고 그다음에 요쪽으로 다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툭쿡쿡 찍자. 그 느낌 툭툭이죠. 네, 좋아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요 색깔은 214번. 214번으로 일단 오른쪽, 자, 우리가 찍어 놓은 것보다 조금 밑에다가 해준다. 좀 밑에다가 해주고, 그다음 오른쪽은 다 해야 돼요. 오른쪽 다점 찍고, 그다음에 여기는 밑에 부분에, 자, 밑으로만 이렇게 콩콩 해주면 된다. 다시 오른쪽, 오른쪽은 다 찍고, 내가 그려놓은 거 똑같이 안 찍어도 된다. 자, 그냥 툭툭 찍는데 더 멋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조금만, 콩콩, 요렇게 오면 된다. 좋아요, 좋아. 오, 요 정도. 그렇지. 여기는 좀 많이, 여기 색깔을 좀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요 색깔. 232번으로 줄기. 자, 줄기 그릴 때는, 여기 조금, 여기서 몇 개가 보인다. 여기 줄기가 이렇게 사이사이 보이도록 이렇게 따라와요. 그냥 쭉 가는 거죠. 다 가지 말고 여기 몇 개만 보여요. 줄기. 좋아. 이렇게 쭉쭉 쭉. 여기도 조금 더 올까? 뭐 이렇게 오자. 모아 모아 왔다. 자, 그 다음에 요 색깔로는 그렇지. 안 써주면 섭하니까 요것도 라벤더에 거의 없지만 그래도 쓴다. 잎사귀. 여기서 줄기에서부터 위로 뽑는 요런 느낌으로 또 요거 해줌으로써 아우 더 멋있어. 자, 됐어. 아이, 붙어야지. 그렇지. 붙어서 가야죠. 네, 줄기에서 붙어서 간다. 됐다. 와, 간단하게 그렸는데도 이렇게 예쁘기 있기 있네요. 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서, 마음도 편안한 하루, 그런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